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조금 신나도 야 손으로만 박수만 쳐주시고요. 자, 뮤직! 우리 저 스피커 앞에 좀 비켜주세요. 다니면서요 남자 얼굴만 봐도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어떻게 한 곡 더? 한 곡 더 가요? 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팝송도 할 줄 알죠? 미녀도 잘해. 목소리가 걸걸하잖아 벌써. 이게 다 좋아. 다 좋은데 밤에만 안 좋아. 어쩌다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뭐 열흘에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저 기간이 우리 행사 기간이 그럼 어쩌다 한번 가면요 일하고 오면 목소리가 옛날 같겠냐고 옛날에야 요즘 가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워. 그거는 그거 아닌 어디 립싱크에서 파는 데 없어요 그거? 이거 파는 데 없어요? 요즘에 별거 다 팔더만은 어쩌다 마신 거대? 132템포로 해서 여자키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언니 나 참 재밌다. 우리 오라버니 표정 한번 보고 집에서도 맨날 이러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뭐 힘든 일 있으시죠? 없나요? 혹시 힘들어하시면 내 동영상을 보여드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 아픔은 있단 안 좋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언니 우울증. 우울증은 순간에도 막 아니 엊그저께도 뭐 누가 뭐 동반 자살했던 뉴스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나 같은 년도 사는데 그리고 혹시 죽으려고 맘먹고 있고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 봄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축제장 가면 각설이들이 많아요.
축제장에 각설이가 없는 축제장은 망한 축제장이고,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웃어야 돼. 웃는 게 최고야. 약도 필요 없어. 우울증도 그것도 큰 병이에요.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요. 왜? 암은 알지만 우울증은 몰라. 내가 우울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았지요? 여긴 우울증 없게 생겼네. 아까 영상 찍었잖아. 그거 자주 봐. 에이? 근데 자기 전에 보면 안 돼. 뭐 아직 시동 꺼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잘못 보면 그 시동 한번 꺼지면 두 달 걸려. 2달. 아, 됐지? 자, 노래 하나 더 갈까요? 자, 잠깐만. 정리 좀 해놓고 하자. 봐요. 앉아있어. 사랑해요. 언니 진작 좀 얘기해주자. 아이씨, 잘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아, 난 이 시간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는 줄 알았지. 잘못 걸렸어. 자, 어쩌다만 친구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려고 생각하니까 언니, 아까도 우리 나 배도 홍보할 때 사람 싹 갔잖아. 어차피 나 이거 하나 하고 또 뭐 팔아야 되는데. 감은 남은 손해잖아. 그리고 내 뒤에 누가 나와요? 양푼이 오빠 나와요. 양푼이 오빠만 부려먹지 말고, 안 팔아줘도 돼. 자리에 앉아 계셔줘야 우리 뒤에 양푼이 오빠가 나와서 공연하는 맛이 납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청명했어요.
그렇죠? 네. 뭐 솔직히 지금 언니들이 이렇게 이제 연배가 되신 거지. 옛날엔 젊었을 때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나도 큰일을 내일 모레면 50, 징그럽게 50대네. 응? 언니하고 동갑이나. 내일 모레 50대나. 뭔 약을 잘못 먹은 거요? 속옷 새긴 거요? 언니 또 한약 싸게 먹는다고 중국산 먹은 거 아이가? 안 된다. 중국산은 안 된다. 중국산은 여자도 안 되고, 남자도 안 되고, 약은 더더욱 안 되고, 먹는 거 걔들 믿지 마라. 늘씬해도 중국, 어? 미친나? 너 10,000원짜리 팔아갖고 우리가 뭐 징역 갈 일 있냐? 근데 언니 그거 아까 물어보셨잖아. 맨살에 차시면 열이 나고,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옷 위에다 차시고, 또 뜨겁다 하시면 맨살 찼던 거 얼른 잠깐 풀르시고. 왜냐면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단장님 족같이 오빠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족같이예요. 성을 바꾸든가 해야지. 까치 오빠가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좀 몸이 추우신 분들은 맨살 차시고, 뭐 나는 몸은 안 추운데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 얇은 티 위에다 하시고. 나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거 하면 뱃살 빠지잖아. 그러면 쟤들한테 잘려. 난 엿도 못 먹잖아. 쟤들이 붓기 빠진다고 못 먹게 갖고. 하여튼 어떻게 앞으로 뭘 먹더라도 중국산을 먹지 마. 해서 아니 얼굴은 기형상인데 좀 들어보이지? 내가 보니까 나보다 한 3살 들어보이네. 자, 노래 한 곡 더 갈까요? 노래들을 너무 좋아하시고 복장구 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자, 아니 오라버니는 진작에 와서 찍으시지. 이거요 하루에 한 5번 이상 하면 이제 우리 자러 들어가잖아. 여기가 결려. 이게 좀 커? 서비스 해야지 그래도. 그 놓을 수 없어. 그냥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면 서운해 하신다니. 별거 아니지. 앉아도 돼? 응? 내가 노래는 좀 해요. 근데 나는 노래보다도 내가 몸매가 이쁘잖아. 아니 노래는 요즘에 다 잘해요.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도 동영상 이렇게 우리 사장님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도 유튜브도 보는데, 나는 내 몸매가 너무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러니까 믿게 하는 거예요. 많이 붙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참 몸매가 너무 괜찮아. 그리고 우리 가끔 손님들이 나한테 웬만한 몸매 관리 좀 하라는데,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아니 운동을 해갖고 살을 뺀다는 게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언니 이 몸매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나하고 왜? 이러면서 살 안 빼고 싶었어. 근데 요즘 각설이들 다 이뻐. 그지? 네. 요즘 각설이들 막 이거 뭐지, 이거 보톡스? 그것도 맞고요. 이거 허리도 있어요. 근데 나는 참 다행인 게, 이것도 내 거지, 이것도 내 거지, 입도 내 거지. 난 자연산. 얘 이제 자다가 요즘 같은 데는 내가 먹는 걸 놔두고 그냥 잠을 자는데 너무 늦게 끝나니까. 평소에는 자다가 한 3시쯤에 우리 단장님이 몸매 관리해야 된다고 햄버거 사서 먹여, 피자 사,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니? 그거 맨날 먹으려고 얼마나 지겨운데. 저 새끼가 아무래도 우리 단장님이요. 없지요, 뒤에? 없네. 우리 단장님이 아무래도 나를 동맥경화 걸러놓고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50살까지만 써먹고 말란 개비. 단장님, 그런 거 말고 소고기 좀 사서 먹이세요. 소고기. 얼마 안 먹어요. 제가 보기보단 양이 작아요. 아, 지금 소고기 사백이라고? 미안. 우리 단장님이 기가 어두워갖고 지금 내가 소고기 사달라니까 딴소리 하고 있잖아. 하여튼 잘들 나오셔서 오늘 일요일이고. 어? 오빠가 니 사줄래? 저 오빠가 지금 한 십 며칠째 나를 자꾸 작업이 들어오는데. 아니 언니 니들 웃기다. 아니 저렇게 잘생긴 나가 나한테 작업 들어오면 안 되나? 정말 나도 그럼 여자지.
내가 보이는데 이렇게 크지만은 진짜 안 보이는데 얼마나 작은 줄 아나, 니들. 그만 찍으라! 괜찮아, 찍으셔. 어. 아니, 진짜 나는 좀 오해를 받는 게, 아니, 등치 크면 뭐 거기도 큰 줄 알아, 사람들이. 왜냐면 나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남자 손을 별로 안 타갖고 커질래 커질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만 전국 분들이 제가 이제 멘탈이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우리 신랑이 나한테만 뭐라 해. 아니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냐고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 신랑 하는 말이 내 사이즈를 전국에 있는 남자 주민 저 전국에 있는 우리 저 팬분들이 다 한다고 사이즈가 키도 커. 우리 저기 사장님만의 키도 등치도 딱 조래. 손도 크고 발도 크고 코도 크고 다 커. 거기만 좀 많아요. 몇 센치인지 다 알아. 7cm. 내가 재봤다 찾는 놈을 진짜 언니 딱 요만해. 근데 어떤 날은 가끔은 또 요만해질 때. 근데 지는 또 남자라고 우겨. 10cm라고. 참나. 아, 10cm나 이런 7cm나 뭔 차이가 있어. 그지? 네,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어지간히 해서 대처해야지. 너무 작으면 못 먹어. 우리는 서로 못 찾아. 걔는 내 걸 못 찾고 나는 걔 걸 못 찾고. 그래서 엊그저께 통화를 하니까 느닷없이 문자가 왔어. 여보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전화했어. 에이씨 입새 너 또 하고 싶어서 했냐고 봤다. 혼자 해결했대네. 다행이잖아. 너무 참으면 안 돼. 오빠 니들도 언니들 어디 친정 가면 알아서 해결해.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나한테라도 오시오. 내가 잘해줄라니까. 아유 노래가 아니지. 아유 우리 신랑한테 또 혼나게 생겼네. 언양 가갖고 또 7cm를 타고. 자 노래 하나 더 갑시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아니 뭐 얼굴들은 웃고 있는데 자세들은 나한테 꼭 빛받으러 오신 분들 같이 살았네. 아니 웃지는 않으면 괜찮은데 웃으면서 빛받으러 보며 다. 응? 아 됐다. 앉지 마요. 앉지 마. 어, 앉지 마. 이거 확 들어오기만 해요. 기대 말라 지금. 오지 말라 그래야 들어오지. 오세요. 오세요. 안 들어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참 언니 오늘 비가 안 오길 다행이지. 언니 머리 그렇게 꺾고 있으니까 비 오는 날 동네 이렇게 상태가 아니 또 하트는 또 어디서 하나 꽂았어요? 근데 어울린다 어울려. 아저씨가 꽂았나? 아저씨 어디 있는데? 쪽팔리는 게 따로 있는 기다. 언니 같은 언니 니가 때문에 옆에 앉았구나. 아이고 사주기는 사줬는데 막상 사줬는데 옆에 앉았기는 창피한 거요. 자 한번 이제 신나게 갈게요. 그리고 뭐 저 이런 데 나와서 너무 눈 죽을 거 없어. 신나면 어떻게요? 그렇지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돼요. 나와 있는 저 집에까지 집에서 나왔는데 나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네. 저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흔들고 싶으면 너무 눈치 보지 마라. 스트레스가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어. 우리 대한민국 각설이들은요 스트레스로 죽을 사람은 없어. 근데 내가 볼 땐 거의 심장병으로 빨리 가지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뭘 팔면 갈까? 요거 팔는데 요거 안 팔리면 어쩔까? 이런 두근두근함이 있어갖고 그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예. 자, 목은 좀 잠겼어도 저희 식구들이 지금 계속 감기를 고생합니다. 우리 저희 제 뒤에 나오시는 양푼 오빠도 그저께인가? 링게 본인이 못 견디겠는가 봐요. 진짜 힘드시니까 링게를까지 맞고 오셨어요. 난 링게를 맞는 것도 처음 봤거든. 그렇게 일을 해봤었어도. 근데 하여튼 여기 오신 분들도 몸 관리 잘하셔. 우리는 관리를 원래 할 수가 없네. 더웠다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래갖고 난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하나로마트 가려고 도라지척 사다 먹으려고. 누가 그걸 사 먹으라 하더라고. 좋다고. 자 돌리도 출발합니다. 코러스 12시 방향.
머리 동고치면요 지가 다 삐뚤다가요. 이걸 어디다 감출래 감출 수가 없네. 여보 내가 이따 드릴게요. 저 봐봐 갑자기 불쌍한 얼굴 하고 있잖아. 나오시라고 해요. 어? 아 얼굴 좀 보게 나오시라고요? 저 우리 저 신랑은 나올 때요 왕복비 출연료가 있어갖고 내가 드려야 돼요. 되도록이 부르지 마세요. 이씨 나 이 돈 모아갖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남자 사 먹어. 내 맨날 삥 뜯겨갖고 요즘 돈을 못 모았어. 여보 잠깐 얼굴만 보여달라는데? 아니 또 뭐야. 저 봐라 오는데 시간이 나보다 더 걸린다. 에이 여보 얼른 와. 여보 얼른 와 돈 줄게.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돈이라면 그냥 좋아갖고 걸음이 빨라진다.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그거면 돼? 이게 더 많은데? 이거 5만원인데 여기다 우선 보관해놓고 춤추 준비됐어요? 갑시다 여자 하나만 나는 안 흔들어 조금씩 흔들어 한강이 흔들었어 흔적흔적 들었어 이리 가까이 놓고 마셔 찾을 수 있게 한강이 흔들었어 여기 처음 한다 마차
그냥 쓰러져 죽더라도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환호해 주는 분들 너무 고맙네. 특히 언니 이런 데 좀 자주 댕겨라. 기죽나요? 아이고 나보다 기죽난 놈 또 나와요. 나는 솔직히 삐끼 하는 거요. 삐끼 내가 얘기하잖아. 횟집 식당 가면 반찬이 먼저 나오잖아. 난 스키다시 불가해요. 조금 있다가 다금발이 나와요. 아주 비싸잖아 다금발이는. 다금발이는 또 자연산 아니면 못 먹는다. 어, 둘이 이렇게 캐는 거야? 둘이 캐? 한잔 했나? 언니 한잔 했나? 언니 이러잖아 지금. 오, 우리는 다금발 한잔 거머 좋아해 이러잖아. 그래도 비싼 놈이 낫겠나? 걱정 마라. 아무렴은 나로 끝나고 쉬어. 아주 지금 저 우리 저 양푼이 오빠 언제 나오시냐고 또 몇 번 물어보시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좀 애끼고 있네.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더 갈까요? 어쩌다 많이 친구대? 이제 그만 먹으라잉. 아니 오늘 보니까 저기가 수맥이 흘러. 저기 오시는 분들마다 상태가 다 저랬죠. 아침부터. 지금은 그래도 한 분인데 낮에는 세 명이 와갖고 거기서 먹기 먹었는데 남자들하고 먹었는데 남자들은 도망가고 지들끼리 신나갖고 이렇게 흔들다가서 언니 오빠 어딨어? 오빠 어딨노? 아이고, 봐라, 쪽팔리니까 서로 밀잖냐. 하여튼, 오늘 그냥 뜨거운 밤 되셔. 자, 어쩌다 마이 친구들. 아이고. 그래, 언니, 한잔하고 가세요. 알았지. 씹 주고 왔나? 내 보좌관. 괜찮아. 하지 마셔. 이거 들어가 있어. 자, 언니 들어가세요. 공연해야 되니까, 여기 저, 우리 지역분들인데. 안 돼요. 저 아래 가면 오버리 해요.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 시하고 약속을 했어요. 왜? 시내 나가면 노래방이 또 많잖아.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이 모는데, 언니 노래방. 노래 다 시켜주면 난리 나요.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터가 그런가 봐. 내년에 올 때는 좀 더 자세히 눌러야지. 섣불리 눌러갖고 그런가 봐. 노래들을 못해갖고 한두 명씩 오시네 오늘. 자 저기 신경 쓰지 말고 낮춰봐. 날 봐라. 자 언니 참아주셔. 태도 조금 가봐주셔. 됐다 여자친 자신이 없어 내가 심장을
있으시죠? 그래도 열심히 하죠. 솔직히 내가 이거 아니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식당 오빠 안 줘도 되는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켜. 일단 나온 거는 쓰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줄까? 그래, 한번 해줘. 아이씨, 언니 집에서 안 해줘? 아이고. 자, 그려. 아, 저기. 어? 아, 그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우리도 사실 계속 비 오고,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여기 보면, 몇 분이 단골인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처음에 왜 반을 걸었냐면 얼굴 되게 어두우셔갖고 작년 치다 보니까 얼굴이 익었는데 잘하죠? 그리고 일단 재밌게 하잖아. 아우씨. 자, 노래 하나 더 가게. 우리 저 양푼 오빠 준비하는 동안에 어머니 앉으세요. 이제 양푼 오빠 하실 건데 그리고 서 있으면 저 나오시겠어? 아니 와 물어보지나 말든가. 그지? 사람이 그렇잖아. 가는 김에 사랑님 하나 더 갈게요. 여자에서 하나 해갖고 사랑님 하나 더 가고. 참 아우 씨 아까 물 좋았는데 그 씨 때문에 아주 너 뭐 했냐 시키야 물어버리지. 이게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사는 기계가 여기와 있었네. 아 근데 이뻐. 우리 집 고양이는 화장실에서 지가 어떻게 볼일 보다 오줌 싸다가 변기에 빠졌다거든. 한쪽 봐. 고양이들은 물을 싫어하거든요. 이 다리가 다 그 새끼가 이렇게 상처를 낸 거야. 그렇게 올라오려고. 내가 다리가 굵잖아 언니. 이러고 있잖아. 그럼 고양이가 못 올라와. 높긴 높은가 봐.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고양이가 높은데 잘 올라오는데 얼마나 높으면. 준비됐어요? 자 사랑님 템포 3만 가면서 갈게요. 지금 놀다 가. 인생 뭐 있간디. 우리 그 음식관에 계신 언니들 고개 수그리고 매상 올리세요. 자꾸 이쪽 보지 말고요. 아주 매상만 알아서 죽었어 아주. 미안하다 아들. 얘는 뭐 허지도 않았는데 웃어 있지. 시키냐 진작 웃든가. 야야야 너도 앉아있어 시키야. 음악 주세요. 쌍둥이야. 얘는 웃는데 얘는 더 심각해져. 내 아들 아니에요? 아들 이모가 미안해. 야, 여 두 개만 갖고 와라. 에이, 우리 엄마는 가방 이렇게 메고 있는 게 있고 집 나온 것 같아. 애들 데리고 오늘 들어가이? 아직은 추워. 나쁘기가 나오더라도 한 달 뒤에 나와. 먹어 먹어. 고마워. 엄마가 5천원 줄 건데. 어? 먹어야 돼. 야, 음악 쉬. 아들, 그냥 먹어. 이모가 웃길라 그러는 거야. 뭐가요? 이거요? 왜 이러세요? 내가 생긴 게 불량같이 생겼다고. 야, 너 불량식품이야. 아니야, 불량식품 아니야. 먹어봐. 근데 이런 할머니들이, 먹어, 먹어. 아우, 씨. 어떻게 애들을 잘 먹고 있었어.
어? 먹어 먹어 괜찮아. 어. 언니 누가 형이야? 얘가 형이야? 아유 형님 어, 성격장이야. 아니 먹어. 이모가 주는 거예요. 어 그럼 엄마 줘. 엄마 줘. 어, 엄마 줘. 엄마 불량식품 먹고. 아니 5,000원 달라 그랬다. 야 그 어, 걱정 마라. 보통 그냥 엄마가 애들이 괜찮거든. 근데 아니 불량식품이라고 대드는 애기는 또 처음 봤어. 나 진짜 각성이 생각 꽤 오래 했는데 오늘처럼 당황해보기 처음이야. 왜냐면 어른들 같으면 내가 말로 대빠꾸 치겠는데 애들이라 그냥 먹어 시켜. 네가 이걸 미리 먹어놔야 이 다음에 대학을 쉽게 간단 말이다. 대학을 그냥 가냐. 서울대 그치 서울대 법대를 꼭 들어가이. 가갖고 이따가 이모가 엿먹자 했는데 엿 안 먹고 가는 아줌마들 얼굴 잘 봐놔. 그러면 이제 검사 판사 되잖아. 그 징역을 보니 얘 머리 아픈 거야 지금. 내가 법대를 가야 되나. 자 다시 주세요. 역감 누가 대신 내줄 사람 없어요? 안 그러면 내 월급에서 까이는데. 오빠, 오빠야 네 5,000원 없나? 네. 아니 여기서 딱 봤는데 오빠가 네가 제일 인물이 좋다. 어? 아우 앉아있어 시켜. 어 이거 뭐 이렇게 팁을 막 어? 어 나 씨 오빠 야 이거 두 개 갖고 와. 저기서 받았어. 나도 양식 잔돈은 줄게. 그냥 할까? 너 두 개만 가온나. 야 근데 언니 진짜 나 놀랬다. 아니 5만원 주길래 여기서 돈 안 받고 저기를 갔는데 응? 하나에 만원? 한 개 먹고? 심심하니까 뭐 줄 건 없는데 뭐 줄 게 없는데. 내 스타일이야. 아니 진짜 언니도 놀래는 게 5만원짜리 꺼냈다가 자기가 주다가 자기가 놀랬어. 세상이 뭐 놀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갖고 놀라고 그래요. 내복에 뭔 5만원짜리 바꿨나. 저쪽 오빠들은 뭐 이런 거 하나 없나? 응? 없나? 응? 만원짜리 하나 달라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앉아있네. 서로 민망해진다. 자 노래 하나 더 가고 한번 봐라. 뭐 난 저 어차피 여기서 오늘 이 물건 아까 봤지 언니 뭐 판다고 싹 갔잖아. 난 천상 다 언니들 잘못이야. 오빠들 잘못이고 내가 뭐 하나 판다고 해서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 왜 이렇게 장사 안 되잖아. 그러면 나는 이따가 몸 팔러 가면 돼.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아직 공장 돌아가는 게 나 하나기 때문에 여자가 많으면 뭐해요. 먹으려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 니들은 이제 불안해 사는 거. 남자들이 나 한번 따먹잖아. 이쁜 너들 안 먹는다. 왜 나한테 맞들이면 그렇게 돼 있어. 자 저기 묻지 마세요. 하나 주고 이렇게 하게
우리 양풍이 오빠 나오기 전에 불안해서 공연이 되겠슈? 어? 본 갖고 양풍이 오빠 언제 나오냐 물어나 보지 말든가. 나오기 전에 오빠는 아무것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여 하나씩만 먹고 갑시다. 괜찮지요? 괜찮다. 박수. 어우 저 뒤에 우리 엄마들이 째려보고 있니? 천연이 또 파네 하고. 어쩔 수가 없이 언니 우리 뭐 누가 돈 한 푼 주간디. 응. 웃지 마세요. 언니 어디 가요? 양푼 오빠 나온다는디? 어, 뒤로 가셔 하려고. 어. 자 하나씩만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시죠? 어, 하나에 3,000원 두 개 5,000원 차렷 경님 맞아요 하나. 이 노래 끝날 때까지 어머머 음식점 앞에 우리 돈 나왔다.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고해를 마음 얻었어 행복은 외쳐놓지 마 잘한 것도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은 주변에 지나간 세월에 서서히 서서 넘어가는 줄 알죠 넘어가는 줄 몰랐고 자리가 편해 세월 어머 이렇게 좋으시고 성격 좋으신 걸 모르고 돈 만원 하나 안 갖고 왔나 했으니 얼마나 좀 보고 배우나 다시 어쨌든 저 네 돈이지 네 돈인가 그러나 그러면 가만있어 네? 5,000원이야 안 된다 이 언니가 주는 거 이 돈은 어떻게 쓰냐 어, 여초가야 저기 금강이 오빠 연 4개만 주세요 언니 우리도 쓸 때 써 그리고 입이 몇 개인데 하나 갖고 내가 난 자고 씨. 이쁜 것들이 머리가 안 좋아. 어, 어. 아니야. 언니 안 먹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고 왔는데 지난 세월에 서러운 서산. 그래도 목이 좀 쉬어갖고 얼마나 배 힘을 주고 없는 배가 다 땡기 아 없는 허리가 다 땡기네 배는 있어 솔직한 얘기로 난 이옷만 입은 배가 더 나아 자 계속해서 어 언니야 언니야 순심아 어 저는 언니라고 하면 안 들려 순심아 언니 뒤로 와 어 복장 우리 언니예요 쬐깐에도 어, 우리 언니예요 저 화장 지어놓으면 되게 볼만하거든요. 근데 이뻐. 참 그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그 나이 안 보이고 참 열심히 합니다. 이따가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 노래도 갖고 계신 분이고 자 계속해서 좀 앉아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뒤에 언니들 좀 죄송스럽지만 좀 앉아주세요. 그래 공연이 됩니다. 어, 우리 저기 그쪽 언니들도 여 샀으니까 이제 편하게 앉아. 어, 불안에 떨 필요도 없네. 그럼 이제 공연 들어가면 2시간인데
그래, 엿살쓰면 당당하게 완져. 이게 쉽게 말하면 입장료하고 똑같은 거. 여 봐라, 여 봐라. 아까 두 개 사갖고 또 사라 그럴까봐 하나 먹고 한 시간 있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라버니, 어우, 아니에요. 저는 엿 먹으면 살이 빠져갖고요. 엿 못 먹어요. 자, 준비됐어요? 우리 식구들. 좀 힘들지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스님, 진짜 너무 큰 돈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 근데 그쪽에 남자들 중에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오늘 아주 그냥 한번 말 듣게 돼 있어요. 자, 북한항군 한타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벙아, 얼른 와. 어벙 새끼, 저 또 기근형 맥혔는 길다야. 했어? 자, 박수. 음악 나면 뭐 하는 줄 아시지? 가만 있다만 가지 말고. 우리 저 젊은 언니 봐봐. 신나는 노래 나오니까 박수도 칠 줄 알고 웃질도 알잖아. 쟤다 환자들 만나갖고 그냥 자, 박수! 함성! 가자! 재밌어. 봤던 거 또 봐도 재밌고.